오늘 말씀 로마서 6장이 되겠습니다. 네, 로마서 6장 14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 14절로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 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줘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줘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19절을 보니까 19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줘 거룩함에 이르라. 오늘 제목을 이것으로 제가 잡았습니다.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줘 거룩함에 이르라. 여기서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줘야 되냐? 제목처럼 거룩함에 이르러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거룩함에 이르러야 하는 이유, 왜냐하면 본문 마지막 23절의 말씀 같이 거룩함에 이르면 어떻게 돼요?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죄의 삯을 가진 사람은 사망인 거예요. 거룩함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도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이라는 그 거룩함. 오늘 우리 본문을 보니까 이 거룩함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는가를 말해주는데 의의 열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무엇을 원하는 거냐? 첫째, 의의 열매를 원함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의 열매가 뭐냐?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만이 가진 단어예요. 거룩이라는 단어는 죄가 없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고 하나님만이 죄가 없는 분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맺은 열매가 의요. 그 의의 열매가 거룩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되셔야 합니다. 수없이 들은 단어 의, 수없이 들은 단어 거룩이에요. 이것이 관념이 아니라 내 삶의 실상이 분명히 되어져야 되는 너무나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무엇을 말하냐? 의의 열매는 거룩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열매가 거룩인 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맺은 열매가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분 자체가 의였어요. 의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을 수 있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그 누구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고 우리를 피 흘려 죽어줘서 죄에서 건질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의였다.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짊어지심으로 의의 열매를 맺은 것이 부활이었어요. 의의 열매를 우리가 부활이라 하는데 의를 나타낸 게 의의 열매예요. 의의 열매가 뭐냐? 그분이 죄 없다함을 나타냈다 이 말이죠. 그분이 죄 없다함을 나타냈다라는 의미가 곧 거룩이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의이시고 그분이 죄 없는 분이시고 그분이 거룩한 분이신 걸 나타냈어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의가 되어지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지고 의의 열매인 거룩함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들 의롭다함을 얻었다 라고 관념으로 생각하고 의롭다함을 얻은 자야, 거룩함을 얻은 자야가 아니라 반드시 의로워야 되고 반드시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 그걸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신만이 의롭고 당신만이 거룩하시고 우리를 의롭다함을 얻게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나타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인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의롭다함을 얻고 이 거룩함을 얻으려면 반드시 십자가의 죽으심에 나도 함께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본문의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이유를 그 다음에 후반부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15절에도 반복해서 말해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러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야만 거룩한 거예요.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려면 나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 은혜 아래 있어야 되는 거야.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즉 무엇인가 열심히 해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값없이 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을 때 의로워지는 거. 여러분 은혜 아래 있으십니까? 법 아래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법 아래 있어요. 왜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느냐, 이 말을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 즉 성령이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해주셔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거든요.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믿는 자가 되어졌어요. 주라 시인할 수 있는 자가 되는데, 다시 율법을 지키려고, 그때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는 유대인들이 와서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나 할례를 받아야 되나 이렇게 미혹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한 말이 뭐예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율법 때문이 아니다. 내가 만약에 지켰다면 난 이렇게 핍박 안 받을 거야. 내가 율법에서 태어나서 율법을 지키고 율법으로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은 자가 지금 와서 내가 너희들에게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된다고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내가 이렇게 핍박을 받는 거 아니냐? 이 말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의롭다함을, 어떻게 해서 거룩함을 얻는다고 생각을 해요? 율법을 지키는,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교회에 참석하고 교회에 봉사해야 의로워지고 구원을 받고 거룩함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얻는다는 얘기는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게 교회 열심히 나가서 하나가 되겠냐고.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건 죄성인데, 매일같이 눈 뜨면 짓는 게 죄인데, 옳은지 그른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욥의 고백처럼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려요. 자기가 요만큼 아는 것 같고 안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리고 해야 알 수 없는 것들을 수없이 말을 해요. 거기다가 내가 옳다고 여기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데도 나만 옳은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그렇지 하면서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우리끼리 옳아 해서 당을 만들어요. 니골라 당을 하나님이 미워한다 그런 이유, 니골라는 일곱 집사 중에 하나였었어요. 근데 그가 당을 만들었다 이 말이죠. 당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되겠다 이 말이에요. 은사도 받았고 성령도 충만했는지 모르지만 끼리끼리 당을 만들어서 누군가를 왕따를 시킨 거, 이게 니골라 당인 거거든요.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왕따를 시켜요. 이 사람들 누구예요? 잘 믿는다고 본인들은 생각하는데 니골라 당인 거예요. 근본부터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뜻이 뭐예요? 하나됨이에요. 누구와 하나됨?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이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된 것과 같이 믿는 자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니까 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야 한 몸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야 한 뜻을 갖고 한 통치권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거든요. 교회에 모인 너희들이 하나가 되라는, 그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을 딱 하나 주신 게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으니까. 육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라고 그래야 너희가 거룩해진다고 했는데 안 죽어요. 안 죽으니까 다 내가 살아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해요. 입으로 정죄해요. 마음에서 정죄해요. 생각에서 정죄해요. 넉항낙항은 친하고 넉항낙항은 잘 통해. 근데 쟤는 안 통해. 그래가지고 왕따시키는 거예요. 쟤는 달라 나하고. 그래서 안 놀아. 제가 그거 당해봤어요. 사역자들 안에서 그거 하더라고요. 한 영혼의 심령이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하셔요. 알지 못하고 행했어도 징계는 똑같이 받아요. 알고 지은 죄든 모르고 지은 죄든 죄에 대한 징계는 받습니다. 율법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은 율법을 통해서 그게 죄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라는 말을 오늘 14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라는 말은 육의 생각이 너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라. 육의 마음이 너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라. 그 마음이 네 입에서부터 또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해라 그 말이에요. 왜? 내 입의 말은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나오게 되어져 있는데 입에서 나오는 말이 가증하고 더럽고 미움과 살인과 간음과 이와 같은 더러운 말들이 수없이 나오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해요. 디아볼로스 이간자라는 뜻이라는 거 많은 사람들이 이간을 해요. 복음이라는 이유로 다른 복음을 전해서 이간을 하고 이간자 마귀의 영이 사람들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거룩거룩한 척, 경건한 척 하지만 그들 안에 어떤 영이 있는 거예요? 이간의 영, 즉 마귀의 영이 있어서 끊임없이 이간해요. 내 편으로 만들으려 그래. 내 사람으로 만들으려 그래.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내 교회, 내 성도 절대 옆에 교회에 가면은 저주해요. 어떤 교회는 그 교회만 떠나면 구원 못 받은 것처럼 저주해요, 성도를. 교회는요, 하나님이 목자들에게 준 역량이 다 달라요. 기름 부음이 달라요. 그 사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거기까지 쓰기 위해서 세운 목자는 거기까지밖에는 못 가르쳐줘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될 자가 되어지면 그 다음 교회로 옮겨가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옮겨가는 것도 나쁜 게 아니고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들만 데리고 목회하는 것도 잘못된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하실 거거든요. 예수님이 몇 명 하셨어요? 12명. 그게 한계예요. 근데 몇천 명, 만 명, 몇만 명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못한다는 얘기예요. 주의 종이 그 많은 영혼들의 속속들을 어떻게 알겠으며 그 영혼들을 어떻게 일일이 일대일 상대를 하겠으며 그 영혼들의 상태를 알고 어떻게 일일이 영적으로 기도를 하겠냐고요. 할 수 없어요. 교회는 예수님이 보여준 샘플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상하게 돼서 대형교회가 됐지만 실제로 목회자들한테 허락한 영혼은 12명 이게 맥시멈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사람 한 사람 대화하고 그 사람하고 상담하고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고 그 사람의 눈높이만 해서 계속 양육하고 말씀을 주려면 보금모 그룹의 교회 일대에 이게 가능할지 사람이 많으면 저 사람이 우리 교인인지 아닌지 몇 년을 다녔는지 오늘 처음 온 사람인지 몰라요. 어떤 셀 그룹에 속해서 그 사람들끼리만 아는 거예요. 교회 가면 우리들이 끼리끼리 친교해요.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는 스쳐 지나가 외인처럼 친교 안 해요. 이게 옳은 거예요?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은 하나됨이에요. 하나님만은 온 인류를 하나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어떻게? 같은 한 성령님이 모두에게 임했기 때문에 한 성령님이 같은 뜻을 갖게 하고 같은 마음을 갖게 하고 같은 믿음을 갖게 하고 같은 길을 보게 하고 같은 말을 하게 해요.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끼리는 통해요. 다른 말 하는 사람하고 안 통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지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하고 얘기가 잘 통하던가요? 안 통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같은 영이 아닌 거죠. 바울도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을 어린아이와 같이 취급해서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않는다라고 말하잖아요. 못 알아들으니까 못 알아듣는 사람하고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 수준에 맞춰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한 말이 뭐죠? 너희가 왜 어린아이라 그래요? 시기와 다툼이 있기 때문에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는 아직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고린도라는 교회 안에는 소속이 됐지만 아직 예수님의 몸은 안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처럼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한 데까지 자라나도록 직분들을 다 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4장 11절에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와 가르치는 자와 봉사하는 자들을 직분들을 준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받는 이유는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온전한 몸이 되어지기 원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는데 반드시 죄에게는 종노릇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아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법 아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법이 지배하면 안 돼요. 율법이 지배하면 안 돼요. 율법은 각자가 율법 앞에 서고 말씀 앞에 각자가 서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함으로써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죄의 종노릇 하지 않으면 죄가 생각을 집어넣어줄 때 그거 붙잡아야 돼요? 안 붙잡아야 돼요? 안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팁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 살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들을 하세요. 근데 그게 내가 아니고 마귀, 악한 영이 내게서 역자를 해서 나를 속이게 하고 나를 그걸 믿게 하고 그게 난 줄 알게 하고 내 성격은 원래가 이래 이렇게 생각하게 한 거 이거 분리시키셔야 떠나요. 우리 집안은 다 고집이 세. 그래서 나는 고집이 원래 세. 이건 무슨 말이에요? 마귀를 인정하는 거예요. 부모가 고집이 세고 내가 고집이 세면 부모로부터 그 고집의 영이 내게도 들어와서 내가 고집이 센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집의 영은 내가 아닌 거예요. 그럼 이걸 분리시켜야 되죠. 어떻게 분리할까요? 고집의 영아, 이건 내가 아니야. 나와. 나와 분리를 시켜야 돼요. 어떤 사람이 언어폭력이 있어. 그 사람하고만 만나면 심령이 상해. 언어폭력은 폭력의 영이잖아요. 폭력이 손으로 때리는 것만이 폭력이 아니에요. 말로도 폭력을 하거든요. 그럼 폭력의 영이 있는 거예요. 폭력의 영이 그 사람이에요? 아니면 그 안에 역사하는 폭력의 영이에요? 분리시켜야 되죠. 분리를 시키면 내가 그 사람 미워하게 되겠어요? 안 미워하겠어요? 안 미워하죠. 폭력의 영이 그 사람을 통해서 폭력을 나한테 행한 거일 뿐이지 그 사람은 속고 있는 건 거예요. 이 사람은 사랑해. 용서해. 미워 안 해. 그 대신에 그 안에 있는 폭력의 영은 미워해서 내가 대신 결박하고 내쫓아줄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영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 있는 영도 그렇고 이걸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 이게 키예요. 너무 중요한 키. 나는 언어폭력 안 하고 싶은데 하게 돼요. 도와주세요. 왜 이렇게 안 될까? 이래가지고 백날 해보세요. 효과 없어요. 먼저 그 악한 영의 실체를 내가 알고 분리해서 그 실체를 드러내면 얘네들이 아는 거예요. 아, 내가 폭로되었네. 나는 이제 쫓겨날 때가 되었구나. 알아요. 분리시켜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다 찾아내셔야 돼. 찾아내서 분리시켜서 일렬 종대를 시켜.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 받았다는 거 여러분 들었죠? 내가 왕의 권세를 가진 자라는 거 그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 결박하고 쫓아내고 이게 어디서 시작된다? 분리부터 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에서 뭘 배워요? 나는 새 사람이라는 걸 배워요. 이전에 내가 아니라는 걸 배워요. 이 모든 것이 죄라는 걸 배워요. 그리고 죄는 전부 누가 주장한다는 걸 배워요? 마귀가 주장한다는 걸 배워요. 그래서 내가 이것에 속으면 나는 죄의 종이 되어진다는 걸 배우는 거예요. 이 죄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나를 죄의 종으로 만드는 실체를 분리시켜서 구분시켜야 돼요. 내가 아닌 거예요. 나 아닙니다. 그걸 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너무 잘난 척하는 교만이 있어. 나는 그렇게 잘난 척해서 이렇게 못됐을까. 이게 아니라 그 교만, 그 잘난 척하는 영, 이거 딱 분리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아니야. 네가 내 안에서 지금 나를 속이고 나처럼 행제를 한 거야. 그러니까 분리시켜서 얘는 쫓아버리는 거죠. 그럼 내 심령은 어떻게 돼요? 자유해요, 안 해요? 자유하죠. 나는 어떤 사람? 나는 은혜를 입은 새 사람. 사랑을 입은 새 사람.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뭘 봐요? 은혜를 받은 새 사람. 사랑을 받은 내 아들, 내 딸. 이렇게 보는데 나는 고집센 여자.
나는 폭력 있는 여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왜곡된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잘못 보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무리 너는 사랑받는 애야, 너는 너무 어여쁜 애야, 너는 존귀한 애야 막 얘기를 해도 무슨 뭐예요? 불신의 영. 거짓의 영이 불신의 영과 함께 안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믿습니다 주여 그래놓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죄에게 종노릇 안 해. 나는 죄에게 절대 종노릇 안 해. 그러는데 보면 다 죄에게 종노릇 하고 있어.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에게 종노릇 안 해야 돼요. 은혜 안에 있고 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율법으로 참소를 해든 누가 그걸 가지고 말씀으로 나를 참소를 해든 나는 참소받으면 안 돼요. 정자한 참소형이 나한테 뭐라고 참소를 해도 이거는 내가 아니야.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집사님 너무 정말 짜증나. 어떻게 그렇게 짜증나게 말을 해? 난 너무 기분 나빠. 이렇게 말해야죠. 어떻게 말할까요? 죄송해요. 내 안에 집사님을 짜증내게 한 영이 짜증을 내게 했네요. 죄송합니다. 이 더러운 짜증이 내게 한 영 떠나가. 제가 또 더러운 영이 역사하는데 내가 쓰임을 받았어요. 상대도 그걸 알아서 맞아요, 집사님. 그 짜증의 영 안에 속아서 그랬어. 그래가지고 내가 마음이 상했잖아. 아, 그러고 보니까 나도 마음이 상한 게 이게 또 속이는 영이 나를 마음에 상하게 했네. 마음 상하게 하는 이 영이 또 나를 상하게 했으니까 우리 같이 회개합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서로 화해하게 되죠. 우리 그런 눈으로 서로 봅시다. 왜냐하면 각자가 죄의 종이 되지 말아야 되거든요. 의로워지고 거룩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언어가 어떻게 돼요? 바뀌어지는 거야. 그리고 여기다 묻어도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붙여. 그래도 고리에 고리를 물어가지고 저 사람 싫어. 그래가지고 속에서 미워하고 원망하고 용서 못하고 그러면 미움의 영, 원망의 영, 용서 못하는 영 불러들여서 척척 나의 안에 귀신 군대를 일렬 집합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회개는 당연히 먼저 하고 얘기해야 되죠. 그 얘기를 하면 그 사람도 똑같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몰랐는데 그렇게 말함으로써 저 사람한테 상처를 줬구나. 바로 깨닫고 나는 상처받은 거 회개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집사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기분 안 나빠하시죠?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면 똑같은 은혜 가운데 있으면 이 얘기가 통해. 서로의 허물을 알아도 공동체 바깥으로는 절대 저 사람이 이러고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 거예요. 뒤에서 딴 사람의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만약에 부딪혔다면 서로 그 자리에서 바로 풀고 회개하고 쌓아두면 안 되는 거예요. 쌓아두면 누가 찾아와? 해지기 전에 풀으라 그러고 재판관 앞에 가기 전에 풀으라는 말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죄의 종 되지 않는 게 뭔지 이제 아시겠죠? 절대 죄의 종이 되지 않아야 은혜 아래 있는 자고 은혜 아래 있다는 얘기는 만 달란트 빚진 자가 백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 가둔 거 이건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근데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내가 만 달란트 탕감 받았기 때문에 백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나는 더 많이 용서받았거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죄에게 종노릇하고 나를 죄에게 내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법 안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한 이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계속해서 뭘 봐야 돼요? 내가 법 안에 있나? 은혜 아래 있나?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 못하나? 용서하나? 매일 기독 속에서 여러분 뭘 해야 돼요? 회개와 용서가 필수적으로 따라오게 되겠죠.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회개와 용서가 따라와요. 히브리서의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차이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은 해마다 제사를 지내야 되고 죄를 깨닫으면 하나님 앞에 갈 때 늘 짐승 하나를 끌고 가야 돼서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피를 단번에 흘리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또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데 히브리서 8장 10절에는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의 생각에 두고 저의 마음에 그것을 기록해서 나는 저들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이 말을 히브리서 10장 16절에 똑같이 말하는데 그날 후로는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 후로는
십자가를 맺은 언약이 그들이 이전에 매여있던 죄의 법에 종노릇 하지 아니하고 이제 내 법에, 즉 생명의 성령의 법에 타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날 후에 어떤 일이 있다는 걸 말해줘. 17절 같이 봉독합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내 죄와 내 불법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날 후에는 내 죄와 불법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신대요. 근데 왜 우리는 그걸 끊임없이 기억을 해요? 회개 안 됐기 때문이에요. 왜 끊임없이 그게 내 안에서 기억나고 또 그게 내 안에서 나를 찌르고 나를 아프게 하고 또는 그것 때문에 분을 내고 화가 나고 용서 못하고, 회개 안 했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죄에게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아니하려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기억하지 않아야 되는 건 거예요. 근데 나는 죄를 계속 기억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용서 못해. 그러니까 그 사람 보면 미움이 올라와, 화가 올라와, 상대 안 하고 싶고 분노가 올라오죠. 용서 안 한 거예요. 그럼 죄에게 지금 종인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나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데 죄의 종인 거예요. 아주 철저하게 죄의 종인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죄의 종이 아니려면 은혜 아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은혜 아래 있으면 뭐예요?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내 불법을 전혀 기억하지 않는다는데 나는 어떻게 그것을 계속 기억하고 정죄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느냐는 거죠. 로마서는 율법과 복음의 차이로 그렇게 인식이 되는데요. 그거 아니고요. 로마서가 철저하게 뭘 얘기해요? 지금 은혜 아래, 복음 아래 있지 않은 실체를 드러내고 깨달으라고 하시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은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은혜 아래 있다 그러고 복음 아래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너희들이 지금 율법 아래 있다라는 거. 어떤 율법의 규례를 지키고 어떤 무슨 절기를 지키고 어떤 할례를 받고 이것만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죄 아래 있으면 무조건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 하는 거네요. 여러분 용서하셔야겠어요? 안 하겠어요? 해야죠. 모든 사람. 아직도 원망이 올라오고 미움이 올라오고 분이 올라오면 아직 회개 안 된 거예요. 회개하시고 아직 용서 안 된 거예요. 용서하시고 회개했음을, 용서했음을 선포하셔야 돼요. 마지막 선포는 뭐 해야 돼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건 나하고 상관없다야. 내가 은혜를 받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다가 되어져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이거 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그게 안 되면 거룩함에 이른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안 이른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은혜 아래 이른 게 아니고, 그게 은혜 아래 이른 게 아니면 의로워진 게 아니고, 의로워진 게 아니면 의의 열매인 거룩함에 이른 것 더더군다나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 이런 걸 왜 나한테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고 생각나게 하느냐? 거룩함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18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것들을 사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다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해서 이걸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건 없다는 거예요. 은혜 아래 거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은혜로만 들어가기만 된다는 거예요. 용서하고 은혜 아래만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래서 내가 나를 정죄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을 정죄할 필요도 없고 은혜 아래 들어가서 은혜를 누리면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그 은혜를 입고 은혜 아래 있으니까,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자연히 여러분은 거룩해진 거예요. 의의 열매는 거룩함. 아멘. 예수님이 의의 열매로 그분이 거룩함을 나타낸 것처럼 내가 그분의 의로 맺어진 열매가 될 때 거룩함인 거야. 의의 종이 되어야 거룩함이지 죄의 종이 되어진 거룩함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야.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처음에 시작에 이 뜻을 따라 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뜻을 따라. 무슨 뜻? 11절에 말해요. 그 뜻을 따라 그리스도가 몸을 단번에 10절에 들이셨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 뜻이 우리의 거룩함을 얻게 하기 위한 뜻. 그리고 11절에 첫 것을 폐하심, 두 번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첫 것을 폐하심은 두 번째 것을 세우려 하심인데 그거는 곧 뭐냐면 11절에 제사장마다 제사를 늘 드려야 되는 이거를 폐한다 이 말이에요. 죄를 없게
하지 못하는 그 제사를 늘 드리게 하는 걸 폐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9절에 첫 것을 폐하신 것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라고 말해요. 다시 정리해요. 그 뜻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오셔서 첫 것을 폐했어요. 왜? 제사장은 날마다 해마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제사가 더 이상 없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제사로 우리를 영원히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12절에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 십자가 말고 다른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2절에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셨느니라. 만물 다스리는 통치자가 돼서 머리가 됐는데 몸은 어디에 있어요? 이 땅에 있어요. 여러분이 몸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자가? 거룩함을 입은 자가 몸인 거예요. 거룩함을 입지 않은 자는 몸이 아닙니다. 죄의 종이 되고 있는 자는 몸이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몸이에요? 예수님 나 영접했어요 했다고 몸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은혜 아래 있는 자만이 몸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16절에 누구에게 주었든 하나님에 주었든 마귀에게 주었든 그 종인데 하나님은 의가 되시고 마귀는 죄가 되어지는데 마귀에게 드리면 죄의 종이고 하나님께 드리면 의의 종인데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죄에 순종하느냐?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하나님이 넌 죄 없어. 이 말 듣고 순종하시겠어요? 너는 죄인이야. 이 말 듣고 순종하시겠어요? 다시는 제사 필요 없어. 이 말 들으시겠어요? 너 열심히 너를 제사로 드려야 돼. 이 말을 들으시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만약에 어둠으로 잡히게 되어지면 교회는 그냥 어둠으로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눈이 멀어버리면 자기 생각을 자꾸 말하고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면은 성령이 없는 인간이 지배하는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영적으로 눈이 뜨셔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모두가 똑같은 생각, 모두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똑같은 길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바로 이게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생명과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지를 잘 보고 그걸 따라갈 때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 의의 종이 되어지는 거지 사람의 생각, 내 생각 따라가면 금방 죄의 종인 거예요. 내가 의의 종이라고 스스로 생각한다고 의의 종은 아닌 거예요. 17절 보니 죄의 종이었다가 하나님께서 전해준 이 교훈의 본을 따라서 이제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의의 종이 되었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 복음의 본을 따라서 마음이 순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말씀이 새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히브리서 10장 14절에도 말했고 8장 10절에도 말했듯이 그 법을 내 생각에 두고 내 마음에 기록해서 이 생각과 마음이 그 말씀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을 때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고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의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 거예요. 그게 아니면 의의 백성도 거룩한 백성도 아닌 겁니다. 아시겠어요? 철저하게 여러분의 입술의 말이 감사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의의 종이고 거룩한 종이 되어졌으면 감사는 자연히 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 속에 있으면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날마다 찬양이 넘쳐요. 날마다 기쁨이 넘쳐요. 그렇지 않을 땐 죄의 종이 될 땐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찬양도 없는 거예요. 19절에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는 분명히 너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르렀던 것이 이전에 너였지만 이제는 절대로 부정과 불법에 너의 지체를 내어주지 말아라. 내 안에 역사하는 영 분리시키셔야 합니다. 그것에게 나를 내어주면 안 됩니다. 그것이 들어와서 주인 행세하게 하면 안 돼요. 그 속성이 내가 아닙니다. 절대 거기다 내어주시면 안 돼요. 딱 분리시키시고 대적하셔야 돼요. 내 성품이라고 생각했던 거 다 꺼집어내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의 성품이 아닌 건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아름답게 사랑스럽게 귀하게 만들었는데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부으시는 분이에요. 순전한 영, 평안한 영,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느냐? 아니다. 그러면 그게 뭔가를 빨리 분석해서 분리를 시켜서 얘는 내쫓고 하나님의 성령의 법에 순종하는 그런 자가 의의 종이 된 자인 거예요. 의의 종이 되어져야 의의 열매를 맺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거룩하다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뜻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어도 내가 이걸 할 줄 모르면 분리시킬 줄을 모르면 끌려다녀서 주님 도와주세요 백날 기도하는데 나는 어저께는 괜찮았다가 오늘 또 넘어지고 오늘 괜찮았다 내일 또 넘어지고 도대체 왜 나는 이런 거야 그리고 자기만 가슴을 치고 해요. 내가 그런 게 아니고요. 속아서 분리시키면 진짜 내가 믿음의 사람이, 속사람이, 생명의 사람이 당당하게 얘를 대적할 수 있는 거야. 왜냐하면 내 속사람은 능력의 사람이거든. 권세의 사람이거든. 능히 대적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의 사랑. 의에게 순종할 때 거룩함에 이릅니다. 의에게 순종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 속사람인 의가 먼저 나오려면 이거 분리시키시고 죄와 의를 딱 분리시키고 분리된 가운데서 내 의의 속사람으로 이 죄의 사람을 대적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의 사람이 육체의 사람을 대적하죠. 성령의 사람이 혼적인 사람을 대적해요. 그러면 속았던 것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겠죠. 육체의 부정과 불법에 우리는 절대 내어지면 안 됩니다. 의에게 순정하여서 의에게 종이 되어지면 거룩함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잘 아시는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부터 16절을 읽어볼까요?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은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를 정말 안다면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지느냐? 14절로부터 우리 1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된 건 뭐 때문이에요? 은혜 때문에. 그래서 18절, 19절에 너희가 이렇게 된 건 조상이 물려준 그 율법의 헛된 행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헛된 행실에서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서 된 것이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21절에서부터 23절을 보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죄의 종이 되어져서 죄의 열매를 맺으면 부끄러움에 이르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에요. 두 가지로 딱 나입니다. 내가 이렇게 악한 영에 속아서 이걸 분리시킬 줄 모르고 이게 난 줄 알고 육체의 정력이 올라오는 대로 육체의 사욕이 올라오는 대로 그거를 못 박아서 내치지 못하고 옛 구습을 그대로 따르고 옛 교훈을 그대로 따르고 옛 습성을 그대로 따르면서 여기서 분리되지 않은 상태로 나아가면 죄의 종이 되어져요. 의의 종이 안 되니까 거룩함에 이를 수는 당연히 없게 되어지고 죄의 종이 되면 점점 부끄러움만 드러나요.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부끄러움만 드러나는 건? 벌거벗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속성들이 더 드러나는 거죠. 하나 나오고 두 개 나오고 세 개 나오고 네 개 나오고 다섯 개 나오고 입을 말할 때마다 더러운 것이 점점 더 나와서 자기만 더럽히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더럽히고 더럽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부끄러움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죄로 말미암아 뭐가 되려요? 사망에 이르러. 오늘 보면 23절에 죄의 값은 사망. 죄가 드러나고 죄가 드러나고 죄가 간영해지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죄로 덮여버리고 지금 죄가 더욱더 심해지죠. 사람들의 마음이 더 강팍해지죠. 사람들이 지금 뭘 따라가요? 탐욕을 따라가고 물질을 따라가고 쾌락을 따라가고 자기 유익을 따라가고 성경에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여러분 불러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죄를 드러내시고 있어요. 회개하도록. 그리고 그거 따라가지 못하게. 거룩함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부끄러움에 이르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예요. 사랑해. 귀로 들고 안아줘야지 사랑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거룩하게 하는 거. 이게 사랑이에요. 왜? 나를 거룩하게 해야 영원한 나라에 이르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거. 이거를 주고 싶으시니까. 주님이 기도할 때 내가 널 사랑한다 얘기를 꼭 해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한다는 음성을 들어야 사랑이 아니라 나를 지금 거룩하게 해서 내 죄를 자꾸 드러내면 이게 사랑의 증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나를 오늘도 보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내가 은혜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다른 게 증거가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찔러서 그 아픈 게 드러나
그 사람이 지금 그 역할을 확실하게 하고 있는 감사한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저 사람이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나를 찔린 사람이 많으면 다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열매를 맺는가를 봐야 돼요. 이걸 분리시킬 수 있는 사람은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분리시킬 수 없는 사람은 속고 있기 때문에 눈이 멀어서 몰라요. 영적인 걸 모르면 절대로 마귀를 대적해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철저하게 분리시킬 바랍니다. 참 나와, 거짓이 나와, 철저하게 분리시켜서 그러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분리시켜 보면 사랑스러운 사람인 거죠. 이쁜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인 거고. 그러니까 사랑스러워서 잘해주면 어떻게, 아니 내가 계속 저 사람 미워하고 미운 짓 했는데 저 사람 왜 나한테 저렇게 잘해주지? 그럼 미안해져. 내가 이렇게 미워하고 당신한테 이렇게 잘못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줘요? 이러고 물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얘기 해주는 거야. 원래 당신은 요거고요. 요건 당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요건 내가 미워하죠. 그래서 난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잘해주는 거예요. 이게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죄의 사람으로 살면 기억하세요. 부끄러움만 드러나고 다른 사람한테 내 죄악이 다 드러나는 거야. 아주 빨거벗겨서 부끄럽고 결국은 빨가벗고 어디로 가? 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의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점점 세마포 거룩한 옷을 입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더 입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입게 되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얼굴에서는 해가 병호의 빛처럼 환하게 빛나고 그의 입의 말에서는 젖과 꿀이 흐르고 그의 모든 삶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가는 곳마다 살리는 일이 일어나고 내가 굳이 살리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일하시니까? 주님이 일하시니까. 그럼 여러분 교만해질까요? 안 교만해질까요? 안 교만해져요. 오늘 기억해야 될 거, 중요한 거, 의의 열매는 거룩함이에요. 의가 없이는 절대 거룩함은 있을 수가 없어요. 거룩함이 없이는 하늘나라에 속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증하고 거짓되고 등등등 이 죄의 종이 되어지면 절대 천국에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천국이 내 안에 있다라고 믿고 있고 나는 천국이야.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요. 나를 보되 철저하게 나를 봐요. 죄가 나를 지금 속이고 있는 거. 그래서 분리를 딱 시켜서 절대 죄의 종은 되지 마셔야 합니다. 죄의 종 되지 맙시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의의 사람, 거룩함을 입은 사람,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거룩함을 입은 사람, 이 사람이 나예요. 이 사람만 생각하고 이 사람이 말씀을 먹고 아멘 아멘 하고 이 사람이 말씀으로 새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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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되는 거 이것만 보시고 행복하시고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셔야 되고 찬양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고 이런 사람은 존귀를 얻고 영광을 얻고 영생에 이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은혜는 영생이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이겨야 될지, 내가 그동안 왜 그렇게 쓰러지고 넘어졌는지, 이제 이기는 방법이 뭔지 아셨죠? 이 사는 삶의 이유가 뭐예요? 의의 열매를 맺고 거룩해지기 위해서, 의의 종이 되어져서 거룩함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걸 위해서 목적을 놓고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목적이 뭐예요? 거룩함에 이르는 거. 의의 열매인 거룩함. 그래서 나에게서는 의의 열매만 계속 나타나서 거룩함만 나타나는 사람. 이거 다 벗어버리면, 걔네들이 다 떠나면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고 거룩함만 나타나니까 걸어가는 그 자체가 천국이 걸어가는 거고 걸어가는 그 자체가 예수님이 걸어가는 거고 걸어가는 것마다 빛이 걸어가는 거고 가는 것마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런 사람 되십시다. 받은 은혜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